자, 오늘 그 민수기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레위기의 주제, 전체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너무 숲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산 전체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전체를 한번 멀리서 이렇게 쫙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 이제, 아, 전체 산 모양은 이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큰 나무도 있고, 예쁜 꽃도 있고, 여기는 바위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는, 이 민수기죠, 민수기. 민수기의 전체 주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문 후에, 11개월 동안 머문 후에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길을 가는 이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길.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11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렀는데 11개월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다 받았죠. 11개월 동안 머물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데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민수기는 주로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공급하심,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공급해 주심, 또 보호하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느냐? 그 말씀 그대로 해요.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보는 거죠. 모형을 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의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만큼 설교에서 또 이렇게 소외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잘 설교 보면 다르지 않아요. 이제 새벽기도 할때 읽거나 뭐 읽지 않으면은 주일날 요새 담임 목사님이 꼭 이제 주일날 한번 하고 수요일날 한번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새로 제가 아는 교회 이제 거기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주일 설교 한번 하고 주일 오후 수요 금요일은 목사님들 몇분 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새벽기도는 두번 하고 뭐 이렇게 새로 오신 목사님들 그거밖에 안 한다네요.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그러면 아마 민수기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매를 드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 비유해서 설교한 사람이 그 AD 3세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리겐은 성경 말씀을 좀 풍요적으로 해석하는데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이렇게 건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많은 풍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는데 또 그런 면에서 약간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석학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데니스 올슨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 구약 교수가 이 오리겐의 해석의 방법을 받아서 또 그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 광야 인생길은 벌써 편안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좀 편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절망이 막 다가올 때도 있고 회의가 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길이 다 그런 거죠. 편안한 길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길이.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가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건 공급해 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잘못하면은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주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 이제 구조를 보면은
주제별 구조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여러분 이제 한번 10장 10절을 펴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셔가지고 성경책을 10장 10절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주제별로 하면 10장 11절 딱 보면 뭐가 나와요? 둘째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10장 11절 10절까지도 아직 시내 산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비로소 떠나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여러분 시내 산에 언제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들어왔죠. 19장. 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면은 훨씬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세 장씩만 읽다 보면 이게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거기서 11개월 동안 머문 거예요. 그게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떠났으니까 총 출애굽한 때부터 따지면은 14개월 만이고 시내산에 들어간 때부터 따지면 11개월 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구조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여기는 이제 이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준비, 뭐 군사적인 준비라든가 또 가서 이렇게 이제 진영을 쳐 매일 밤에 자야 되잖아요. 가다가 그러면 그 진을 어떻게 칠 것인가, 또 그런 광야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이 준비, 그 준비에 관한 말씀. 아까 이제 10장 11절부터 떠나는 거죠. 구름기둥이 탁 떠올라서 이제 하나님 인도에서 가잖아요. 탁 떠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6장 13절까지는 이제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런 기간, 여정을 실제로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 민수기의 구조를 세대별로도 좀 나누면은 세대별로 나눈, 아까는 주제별로 나눈 거고 세대별로 나누면은 1장에서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를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어른들,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26장부터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또 한 번 해요. 26장. 1장에 이제 오늘 인구 조사하는 거 공부할 텐데 26장의 인구 조사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연령에 있던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인데 바로 그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26장부터 시작된다. 그 두 가지 구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를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이 구분 속에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에 쫙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에. 세 장씩 읽는 것도 중요하고 어떨 때 한 번에 쭉쭉 읽어야 돼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는 깊이 묵상하지만은 혼자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쭉쭉 읽으면서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1장을 공부하겠는데 1장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을 정복하는 성전, 가나안 전쟁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쟁. 그게 단지 이제 땅 따먹기 전쟁, 지금처럼 막 남의 나라, 저 러시아 못된 놈들처럼 예?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쳐들어가서 막 그렇게 뺏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제 성전. 자, 이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되죠. 군사가.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 군대를 징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군대를 징집하는 이야기예요. 1절, 3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개설하랬어요. 20세 이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시내산에 머무르 지 몇 개월 된 때라고요? 다시 한번 11개월 출애굽할 때부터 따지면은 14개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3개월 만이니까. 자, 이제 들어오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자, 1절 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여기서부터 계산한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라. 진영별로 계수하라. 지파별로 계수하라 그 말이에요. 지파별로. 이제 열두 지파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군사 모집하는 데서 뺍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럼 열한 지파인데 어떻게 열두 지파가 됐을까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잖아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 뺐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나눠가지고 열두 지파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열세 지파죠, 그렇게. 그걸 요셉 지파로 하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계속 열두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두 지파. 자, 그리고 오늘 1장에 인구조사가 한번 나오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26장에 가면 인구조사가 또 나오는데 오늘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고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다. 자식 세대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주신 율법의 말씀은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은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따로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이미 1세대 엄마와 아버지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자식 세대에게 다시 설교하는 게 신명기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다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공부할 때 그건 공부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이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의 부르심은 몸못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유명한 신학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부르심 속에는 구원이 포함되죠. 가스 콜링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몸못을 위한 부르심. 첫째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고 둘째는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이죠. 무엇인가를. 그게 이제 구약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사랑하시니까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자, 그 목적이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런 민족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시내산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합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니네가 이렇게 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민족, 순종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두 번째 계획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방이 빛이 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신 거죠. 이사야 60장 1절에 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 임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아마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살 땅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열방의 빛이 되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의 사악한 자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군사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12지파에서 계수한 사람이 총 몇 명이냐? 45장, 45조, 46조. 몇 명이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의 남자만 한 겁니다. 또 노인은 빠진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장한 남자만.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도 있고 노약자도 있으면 다 합치면 몇 명 될까? 200만이 훨씬 넘는 거예요. 200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 구약시대의 약속에 대한 땅은 지금 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은 PLO라고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하고 같이 거기서 살고 있죠. 그래서 국경을 놓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 근본주의자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저 PLO하고 전쟁에 쫓아버려야 된다는 이 근본주의자들 있죠, 이스라엘에. 또 평화주의자들 있죠. 그런 게 아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문자적으로 하면 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을 망해버리고 없잖아요, 이 나라가. 땅에 대한 약속이 그 땅이 아니라, 그 조그만 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속이나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단지 저 하나님 나라가 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곳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 전체, 우주 전체가 되는 거죠. 우주 전체.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으로 이게 바뀝니다. 바뀐 게 아니라 이제 그 본질이 드러난 거죠. 그걸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몸못을 위한 부르심이라 그랬죠? 바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빛이 돼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시고 여기에 아연교를 세웠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요 앞에 있는 더클럿이라든가 요쪽 북아연동이라든가 요 근처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뭐 저 부산까지 가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들을 다 전국에, 전 세계 다 세워준 거예요. 바울의 유명한 이제 교회론에 여기 나오죠. 네? 그 교회들이 다 성전이 돼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진리 어둠 속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고 이야기. 똑같아요, 구약하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똑같죠? 민수기 1장의 신학이, 바울은 구약 전문가 아니에요. 최고 학자잖아요, 바울이. 이 민수기 이 군사를 모집하는 것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 돌아다니는 그 로마 군인들, 가기만 하면 이기는 로마 군인들, 그 상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군사 이미지에서 가지고 온 거죠, 여기서. 그래서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군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 너무 사생활에 바쁘고 자기를 다 얽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줄여야 돼, 다. 다 가지치기. 예? 집, 교회, 직장. 그것만 할 수는 없겠죠. 약한 인간이지 여가도 필요하고 그러지만은 가지치기를 하고 이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60만 아까 3,550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열두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켰어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그러니까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를 다 센 게 아니라 우두머리를 세우고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이 세서 다 계산하고 합산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제 교구로 나누고 또 구역으로 나누고 정말 더 큰 교회는 대교구에 소교구에 또 구역에 더 큰 교회는 뭐 더 크게 나눠서 자꾸 이제 조직화하고 시스템하고 거기 교구장도 세우고 뭐 부교구장도 세우고 구역장님도 세우고 권찰도 세우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못하죠, 목사 혼자. 다 그분들이 훈련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말씀과 은혜 충만해서 작은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 교구, 구역 다 기도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봉사 헌신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모세와 아론 목사만이 아니라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사명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위인은 뺐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를 따로 만들고 레위인은 군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47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럼 사람들이 아 왜 레위는 안 집어넣어요? 군사는 누가 군대 가고 싶겠어요? 군대 안 가려는데 군대 갔다 온 꿈 지금도 군대니까요. 남자들의 평생 트라우마. 어떤 꿈 꾸냐 하면은 군대 갔다 왔다 그러니까 영장에 나와서 군대 갔다 왔다 그러니까 또 가야 된대. 두 번 가야 된대.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두 번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꿈도 꿨어요 저는. 자대까지 가는 꿈도 꿨어요. 그게 트라우마야. 안 갈라 그러잖아. 레위인들 왜 안 보내요? 레위인들은 따로 할 일이 있어요.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50절에서 53절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이제 밤에는 또 쳐야 되잖아. 치고 안식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여기 핵심은 뭐냐? 전쟁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건 없다. 우리가 코로나를 당하면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2000년 교회사에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해 한국 교회가 방황했는데 이 핵심은 이거.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예배가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우선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군사로 안 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을 다루도록 한 거예요. 성막.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마치겠어요. 자, 아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제 구약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구약 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다. 이 인구학자들도. 지금 애굽에 갈 때 70명이 갔다 그랬죠? 70명, 출애굽기에서 배웠잖아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60만 3,550에다가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 다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유주의 신학자일수록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 뭐 읽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이 광야 행렬을 이뤄서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40년을 광야길을 갔는데 그 어떻게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그걸 다 매일 삼시세끼 먹고 사냐. 별것도 다 걱정해 그 사람들이. 하여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셨다 하잖아요.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겠지. 40년 동안 어디서 매출하기가 맨날 그렇게 왔을까.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죠. 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맨 처음에 하나님 누구 택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택했는데 애도 없어. 에? 애도 못 낳아. 65세 75세 불임부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와서 구원해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만 준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줬죠. 창세기를 보면 자주 나와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제 약속의 땅을 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광야길 가는.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광야로 가는데, 예? 불안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뭘 보여줘? 아, 하나님이 두 부부를 택했는데 오늘 우리 200만이 넘는 민족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 이걸 보니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확신. 우리는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성경신.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얼마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까? 복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도 다 부활, 에?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최고의 약속이죠. 축복이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야기 하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먹여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